자, 먼저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들어갑니다. 얘가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 평면으로 해서 양쪽으로 돌출시키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 조상에 두께가 나와 있죠. 그래서 50 원기둥 50 얘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엔 뭐 35, 45 우측면도에 나와있는 두께가 또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형상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이제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면에 스케치 가셔가지고 정면 스케치, 그 다음에 원을 두 개를 그립니다. 원 두 개. 그래서 이제 정면 조상에 파이가 나와있는데 하나는 40파이, 하나는 18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돌출 볼수 눌러주시는데, 여기 주의할 점은 중간 평면 블라이드 형태를 중간 평면으로 해주시고 전체 거리를 50으로 해서 원 기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제 정면에도 스케치 잡아요. 정면 스케치 한번 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우측면대에 보시게 되면 35짜리 두께의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또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35 부분만 35 두께만 그리기가 좀 불편하시면 전체 다 그려놓고 35만큼 돌출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선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원 파이 40짜리 원 이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를 선택해주고 요소 변환, 여기 원 테두리에 있는 선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대칭 복사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선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선을 또 쭉 그리셔야겠죠. 그릴 때는 이제 외형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외형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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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쪽 원기둥 쪽은 원의 중심점 기준으로의 수평선을 쭉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 높이는 오른쪽에 나와있어요. 38mm 38mm라고 해서 높이가 나와있고요. 일단 전체 폭은 60mm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못다기가 되어있어요. 그 못다기라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아 못다기 아니군요. 7mm 정도네. 87 그러면은 87도 못다기가 안되는거 아니니까 못다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치수를 재보니까 가로가 8mm고 세로는 38-31이기 때문에 7mm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못다기 스케치 못다기 하시게 되면 동등거리 말고 동등거리를 취소하시면은 거리 두개가 나오죠. 그래서 거리 취소하시고 동등거리 취소하시고 거리 첫번째 8 두번째 7을 넣어주시고, 순서는 캐드와 똑같아요. 우선 8짜리를 먼저 찍어주고 두 번째 7짜리를 찍어주시면 돼요. 수평선, 수직선 8, 7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거리가 다른 못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정의가 된거죠. 이렇게 완전정의 완료. 그럼 다 됐으면 요소대칭복사 눌러가지고 도형 다 선택해주고 중심선 클릭, 그다음 중심선은 잠깐만요, 여기를 클릭한 다음 중심선 클릭, 반대쪽 대칭복사 형상 띄워놓으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형상이 완료된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그죠?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원에 이 선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르기 눌러가지고 여기 잘라주셔야 되고 여기 잘라주셔야 되고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나와야겠죠. 자, 구속이 풀렸는데, 구속 풀린 거는 여기 요 점을 다 찍어서 수평 구속 주시면 돼요. 수평. 잠깐, 수평 구속이 수평 구속 완전정이 다 됩니다. 구속이 풀려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그린 겁니다. 헷갈려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완료된 거예요. 이렇게 완료가 다 되셨으면은 두께 35mm, 얘도 중간 평면으로 두께를 주시면 돼요.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은 보스 눌러주시고 중간 평면, 그 다음에 두께는 35mm 주시면 되겠죠. 35mm.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형상 만들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부품을 숨겨가지고
잘렸네요. 바디 합치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시다 보면은, 저처럼 하시다 보면 바디 합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디 합치기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여기 바디 합치기가 체크 안 되면은 나중에 커팅할 때 문제가 생겨요. 거기 보면은 양쪽으로 직사각 커팅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바디 합치기 해주셔야 되겠고. 그럼 다 됐으면 다시 이제 중간 평면 또 잡으세요. 여기 정면. 정면을 잡으세요. 정면. 정면 스케치. 한 번 더. 여기서는 이제 사각형 하나 더 추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시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두께. 높이만 8mm. 8mm 주시고. 이렇게 하나만 그려주시면 돼, 가운데. 그래서 양쪽 모서리를 찍어주신 다음에, 한쪽은 모서리고, 한쪽은, 수직선이 되겠네요. 찍어주시고, 높이 8mm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돌출보수, 중간평면, 얘는 높이가 얼마냐, 45mm.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지, 덩어리는. 자, 그러면 바닥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바닥면 스케치. 그 다음에 컨트롤 8번. 위에서 봐야겠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중심선. 얘는 수직선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속 들어가야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각형 그려주시고. 사각형을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합니다. 치수는 먼저 우측면도에 25mm가 있네요. 우측면도에 25mm 하나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나와있어요. 5mm 나와있고, 그 다음에 평면도상에 보시게 되면은 바깥쪽 수직선과 여기 도형의 거리감 7mm가 잡혀있어요. 7m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께는 하단에 9mm 나와있는데 9mm 더 주시고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도형을 스케치를 완료하시고요. 스케치가 완료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커팅하신 다음에 솔리드상에서 대칭 복사 하셔야 되는데, 그냥 스케치상에서 요소 대칭 복사 눌러가지고 반대쪽으로 도형을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대칭 복사한 거죠. 도형을.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신 분들은 도출 컷 관통으로 가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스케치 종료, 돌출 컷, 관통 확인.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된 거죠. 자, 다 됐으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창조적 설계 넘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는 뭘 할 거니? 못다기 할 거예요. 못다기는 C1로 할 거고요. C1은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 구멍 쪽에다가 못다기 들어갈 겁니다. 못다기. 못다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R2로 필렛 2 정도로 해서 모서리마다 라운드를 줄 건데, 어디 줄 거냐? 여기 라운드 줄 겁니다. 여기 라운드 하나 주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라운드를 또 어디 줄 거냐면, 여기 줄 거예요. 여기 안쪽 모서리. 여기다 라운드를 좀 줄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요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이런 형상의 도면들이 많이 나갈 거예요. 이게 주물 형상인데, 주물이라는 거는 틀에다가 샘물을 버가지고 뽑아내는 형상인데, 이런 샘물로 뽑은 그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가 라운드 형상이 많아요. 직각보다 라운드. 라운드 형상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델링 작업이 많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못다기와 이제 라운드를 다 줬고요. 다 되셨으면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저장. 컨트롤 S.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